뭔 뜻이? 어맨딕스는 뭔 뜻이다? 한 남자가 땅을 파고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맨딕스. 어맨딕스. 그러면 딕의 뜻이 뭐예요? 바다. 맨은 남자. 어는 무슨 뜻이고? 한 명. 한 명. 이거 어떨 때 쓰냐? 뭐가 한 개인데 처음 얘기를 할 때, 처음 등장했을 때 쓰는 거야. 처음 등장했는데 하나일 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The man has a nut. 그렇죠. The man has a nut. 뭔 소리예요?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어맨이었는데 이번엔 더맨으로 바뀌었네. 더는 무슨 뜻이? 더는 무슨 뜻이에요? 그란 뜻인데 어떨 때 쓰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아까 땅 파던 그 사람이란 뜻이야. 아까 말했던 걸 다시 얘기합니다라는 뜻이야. 이 더가 됐습니까? 너트는 뭔 뜻이야? 너트. 땅콩 이런 거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땅콩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몇 개를 갖고 있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하나죠. 자, 땅콩. 아까 얘기했던 땅콩이야. 지금 처음 나온 땅콩이야. 그렇죠. 이 앞에 땅콩이 나온 적이 있죠. 그렇죠? 여기 땅콩 나왔죠? 예. 여기 땅콩 나왔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인데 땅콩이 나왔어. 그럼 몇 번째 나온 땅콩이야? 아니요. 처음 나왔잖아. 아까 나왔던 땅콩이면 이거 대신에 뭘 써야 된다니까? 더를 써야 된다니까. 그 땅콩. 땅콩 처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더를 못 쓰고 어를 써야 된다고.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쓰는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The man has a nut. 오케이. 계속해서 Kim Dicks and put a gum. 오케이. Kim Dicks and put a gum. Okay, 그래서 dig의 뜻은 바다, put의 뜻은 놓다. 그러면 dig하고 put의 공통점은 둘 다 그렇죠, 둘 다 바다시죠. Okay, Kim 앞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he나 she나 it이 뭐를 한다 그럴 때 하다시 속에 뭐 들어간다 그랬더라? does가 들어간다 했죠. does. 그래서 dig이 아니고 dig's고 put이 아니고 put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껌 몇 개예요? 한 개요. 오케이. 껌 처음 나온 거야. 이 앞에서 껌 얘기한 적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Kim Dicks and Puts a gum. 오, 이제 제법 문장 말한다. 오케이. Kim and the pup go to bed. 그렇죠. Kim and the pup go to bed. 뭐라고요? Kim and the pup go to bed.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의 강아지가 어딨습니까? 그 강아지지. 킴이랑 아까 얘기했던 그 강아지, 아까 땅 파던 그 강아지가 뭐한다? 오케이. 자, 여기에 왜 고우즈가 아니냐? 다른 애들은 계속 하다시에 S 붙어 있었죠. 더즈가 들어가서 고가 가다라는 하다시인데 왜 고우즈가 아니냐면, 자, 누가 하는 행동이야? 개들이 자러 가는 거죠. 어떤 남자 한 명이 자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 명이죠. 두 명 이상이죠. 그렇지. 이런 경우에 앞만 길어봤자 데이라고 해요. 데이. 개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 있는 거예요. 두. 두가 들어 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이거 쓰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Can and the pub go to bed. 그렇죠. Kim and the pub go to bed. 됐습니까? Kim and the pub go to bed.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man is... 아까 말했던, 아까 나왔던 그 남자가 또 땅을 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 man digs. The man digs. 오케이. 누가 파묻은 껌이 나온 거야? 더 펍이 파묻어놨던 녀석이 나온 거죠. 킴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 pub digs. Dig, dig, dig. 됐습니까? 자기가 파묻어놓은 껌이 잘 있는지 파보는 거죠. 그래서. The pub digs, dig, dig, dig. 그러면 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그 남자가 파갔잖아요. 아까 그 남자가 파갔잖아. 어? 여기 봐. The man digs. 그 남자 땅 팠더니 뭐가 나왔대요? 껌이네! 이러잖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The pub digs, dig, dig, dig 했더니 어? 껌이 남자가 훔쳐갔단 말이죠. The man이 가져갔단 말이죠. The man이 digs 했잖아.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읽고 있죠. 헤이, 대신 뭐가 들어있대요? 햄. 그러면 펍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거 준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짧게 해서 오늘 길게 한다는데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강도 할 거예요. 오케이.